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질문이 온게 있어서 그 질문을 공유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 올해 30살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 아파트 설계를 하는 건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2년 차 직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아파트 설계할 때는 오로지 CAD만 사용하고 있다 합니다. 입사를 했을 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건축과 방향성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 나름대로 배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묵묵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의구심이 커져갔고 배움의 즐거움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해 나가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다양한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시대의 흐름에 좀 약간 역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무실에서는 그 시스템을 변화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길을 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한국 일반적인 설계 사무소 약간 대형이라든지 좀 트렌드라든지 계속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변화가 빠른 그런 다이나믹한 회사 말고 그냥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그냥 최대한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최적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좋은 기술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우리가 쓰는 일들과 어떤 프로세스 뭐 이런 어떤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더 좋다라고 하면 그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넘어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인 것 같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NJ 채널 라이노 강의 영상 같은 거 보고 공부 시작을 했고 지금은 그래서퍼를 공부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래빗과 파이썬을 공부해서 컴퓨테이션 디자인 관련된 공부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관심사는 자동화, 어떤 업무의 효율화 이런 것들이죠. 사실 이게 또 디자인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뭐 자동화 해가지고 전화 디자인과 상관이 없는 건 절대 아니고 해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요. 일단 컴퓨터의 기능을 극대화하여 업무를 단순화시키고 그렇게 아낀 시간을 좋은 건축을 하기 위한 생각으로 담아서 세상에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을 주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배경이었고 이제 좀 질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직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툴을 능숙하게 다루기에는 공부를 해야 하고 컴퓨테이션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외로 유학을 가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고 제가 졸업을 했던 대학교의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대학원 진학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졸업자들은 학비가 저렴하다. 두 번째는 어떤 기존에 계신 교수님과의 유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다른 좀 대학원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좀 그러면서 이제 또 불안감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가려고 하는 대학원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공부를 좀 더 함으로써 나의 어떤 지적 혹은 배우고 싶은 욕망들, 배우고 싶은 욕구들 이런 것들을 채우면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학습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원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지방에 있는 수많은 대학원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진학에 과연 이득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아직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커리큘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데 시간만 날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답니다. 차라리 경력을 쌓고 건축사 자격증을 따고 좋은 설계사무소, 좋은 건축사 사무소에 취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9월부터 건축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30살이라는 나이에서 오는 압박감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유복하지 않은 집안이라서 부모님에 대한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감에 대한 걸 요약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어떤 지방대학이란 느낌, 그 다음에 차라리 건축사를 먼저 따고 해라, 그 다음에 나이에 대한 부담감, 요 세 가지로 일단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메일을 쭉 보게 되면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메일을 읽기가 이제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잘 써주셨어요. 구조도 좋고 저도 이해가 한번 읽으면서 다 됐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읽고 남준님께 저에게 조언을 해주실 분이 있다라던가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가감없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뜬금없이 메일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건 좀 무리하가도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Q&A 채널 자체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있거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면 제 생각들을 그냥 공유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댓글이나 단메일로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이제 아마
젊은 20대 후반에 건축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어 놓으면은 다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제 영상들이 그 위로와 격려가 된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보시는 분은 저보다 후배님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선배님들한테 특별히 이런 것들 깊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걸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틀릴 수도 있겠고, 좀 약간 한 지점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논리적인 함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강조점과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제 목소리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법들 찾아가다 보면 지금보다는 많이 성장할 수 있겠죠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너무나 당연한 말씀. 그리고 이렇게 글을 읽을 때 느낌이 있어요. 진짜 이분의 약간 성격도 좀 나타나. 되게 조심스럽고 되게 부담스럽고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들이 있고요. 읽다 보면 되게 긍정적이고 진짜 톡 치면 툭 하고 날아갈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함과 나를 괴롭히고 하는 것들이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 거라고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질문의 요점은 그러하죠. 아직 툴을 다루기에도 좀 능숙하지 않고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유학도 가고 싶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분께서 졸업하신 그 대학교를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지역의 대학교를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약간 실어여가 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 발언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제가 생각했을 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대학교와 교수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없어요. 이 근거는 제가 두 가지 비디오를 링크를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만들어 놓은 비디오는 컴퓨테이션 디자인 교육 누가 가르쳐야 되나 라는 비디오에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놨고요. 두 번째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건 꼭 그걸 딱 설명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건축학교에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가르칠 때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놓은 건데, 학부생의 질문인데, 스튜디오 베이스 수업의 주의점, 그리고 트렌드 위주의 문화였던 문제점들, 주의점들, 이런 걸 제가 비디오로 제가 두 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 두 개의 비디오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대충 제가 드리는 말씀의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뭐 강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글 쓰려고 막 미팅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학교들도 다녀보면서 느꼈던 게, 뭐 디지털 디자인, 뭐 건축, 뭐 학과에서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 디지털 디자인, 뭐 여러 가지 그런 키워드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코딩을 할 수 있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코딩을 못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해병대가 수영을 못해?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공수부대가 점프를 못 뛰어?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물론 이제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 제가 다른 비디오를 통해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야 너는 너무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거 너무 디자이너들한테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야? 거창한 걸 보여주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들은 뭐 2D, 3D 이런 CAD 같은 것들 쓰시면서 내가 왜 굳이 코딩까지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 또한 일반 아주 컨벤셔널한 디자인 하시는 분들, 설계하시는 분들 봤을 경우에, 야 너네 너무 거창한 거 아니야? 왜 건축한 사람이 3D, 2D, 뭐 렌더링, 애니메이션 이런 것까지 왜 해야 돼? 이게 너무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코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거창하다고 느끼면, 지금 그분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코딩까지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당연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코딩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가장 메인 프라이머리 리소스니까, 그거 가지고 디자인하는 거니까 스크립팅을 짜서 디자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딩을 못하면서 컴퓨테이션 디자인, 무슨 디지털 디자인,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에는 키워드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비디오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어쨌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그거예요. 코딩을 할 수 있냐 없냐. 코딩을 해야지 이게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컴퓨테이션에서 오는 정말 다양한 좋은 부분들을 디자인, 내가 하고자 하는 디자인에 fully 오해 없이, 남용 없이 잘 적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딩을 할 수 있으신 분이 계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젊으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리를 메우셔야겠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유학 혹은 해외 경력 취직 같은 거 하셔가지고 경력을 쌓아서 좀 그쪽에 꿈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에 돌아가셔가지고 교수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뭐에 문제가 있냐면은 임용 기준에 문제가 좀 있어요. 임용 기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다른 비디오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린 농업이야, 농업. 농업인데 농업사회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공업이 띡 하고 나타났어. 그러면은 상식적인 생각에는 공업에서 공업자를 불러다가 혹은 공업과 농업을 잘 브릿지할 수 있는 공업을 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자기네들의 농업하는 어떤 그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 농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공업을 아는 사람을 데려다 쓰는데 그게 전혀 인더스트리가 다른데, 결이 다른데, 이해가 될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약간 소신발언, 오늘 소신발언 많이 하네. 소신발언을 좀 하게 되면은 이게 임용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 그분들이 짜는 프로그램도 일단 말이 안 되고요, 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짜는 그 커리큘럼 자체도 그냥 모양 위주, 모양 위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은 단순히 코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코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생각하는 개념이 바뀌거든요. 디자이너도 사실 마찬가지야. 디자인도 처음에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때까지 디자이너서 thinking process들을 계속 개발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나만의 색을 찾는 거잖아요.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computation thinking을 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거거든요. 제가 computation design 그 워크샵 렉처 시리즈를 통해서 쭉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특별히 computation thinking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디자인 이슈가 있으면 이 디자인 이슈를 어떻게 쪼갤 것이냐, 어떻게 그 디자인 이슈를 쪼개가지고 결국에는 작은 문제 단위로 놔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컴퓨테이션 띵킹과 컴퓨터라는 도구를 쓸 거기 때문에 이 도구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해를 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포인트입니다. 디자인 이슈에 맞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짜야 돼요. 데이터 스트럭처를 짠다는 건 단순하게 데이터를 보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컴퓨테이션, 컴퓨팅을 해가 나가면서 디자인을 할 때 필요한 알고리즘,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스트럭처라고 보면 좋은데,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의 디자인 이슈가 있으면 하나의 데이터 스트럭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사고들을 하고 결국 디자인 이슈들을 풀기 위한 컴퓨테이션한 어프로치를 얼마큼 이해하고 이것들을 코딩으로 만들어낼 수 있냐, 구현할 수 있냐, 이 경험이 있냐, 이 부분이 굉장히 키라는 거예요. 일단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으로는 그렇게 코딩을 직접 다 짜고 작업을 하셔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건 단순하게 함수 쓰고 막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디자인 이슈에 딱 맞춰가지고 정말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고 거기에 바뀌어가지고 내가 파라메트라이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런 분들이 계신 곳이면 어느 학교든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지방에 있던 서울에 있던 그런 분들이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런 부분 분들이 만약에 석사, 박사로 코스를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뭐 그라스호퍼 가르쳐주고 그냥 빔 뭐 프로그래밍 같은 거 배워가지고 몇 개 띡띡띡 하고 이런 거는 컴퓨테이션 디자인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컴퓨테이션 디자인 아니고,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way of thinking이에요. 사고하는 방법이에요. 디자인 이슈를 가져와서 그 디자인 이슈에 맞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짜고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 단순하게 그냥 뭐 그라스호퍼 가지고서 막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서 결과 갖고 이거를 컴퓨테이션으로 이해하고 그 이해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은 오해들이 생겨서 나중에 더 이렇게 산업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약간 극단적으로 소신 발언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실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어떤 적이냐면, 한번 이제 글을 쓰려고 이렇게 여러 명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긴 있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어프로치가 저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저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해서 그때 한 1시간, 2시간씩 같이 이렇게 미팅을 이렇게 계속 가졌었었는데,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이분은 코딩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한 번도. 그래도 일단 박사 학위는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맞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큼 공부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맞겠지만, 어쨌든
컴퓨테이션을 한 방법론과 거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듣고 이거 문제가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핑퐁핑퐁 하다가 제가 딱 깨닫는 게 뭐냐면 아 이분은 코딩을 해보신 적이 없지 그리고 코딩을 안 해봤다는 건 결국 뭐냐 데이터 스트럭처를 한 번도 안 만들어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데이터 스트럭처를 안 만들어봤다는 이유는 데이터 플로우라든지 막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물이 졌을 때 동선에 대한 개념, 그냥 건물이 올라갔을 때 그 디자인만 보나요? 법률적인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만 경험해보면 아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렇게 디자이너들이 숙련된 그 트레인된 아키텍트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컴퓨테이션 디자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어떤 그 진짜 필드나 그 로우 레벨에서 오는 언더스탠딩 없이 그냥 이거 이럴 거야 라는 이야기로 하게 돼버리면은 즉 코딩이라든지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이해 없이 그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 얘기를 다른 사람이 들어서 이건 안 돼 이렇게 잘못된 오해가 이런 잘못된 오해의 오해가 계속 전파됐다고 보세요. 그럼 더 안 좋아지겠죠. 그건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이게 그 타이틀,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혹은 디지털 디자인 하는 이런 쪽의 어떤 키워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타이틀 다 빼고 아 그냥 네가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야? 네가 무슨 뭐 어디서 뭐 유학을 했고 무슨 디그리가 뭐가 있어? 이런 것보다 다 내려놓고 정말로 이게 엔지니어링적인 마인드예요. 이게 저희 회사에서도 그래요. 이게 모른다고 이게 창피한 게 아니야.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게 알고리즘이 잘못된 거고 그 알고리즘을 고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CS의 오픈 마인드에 서로 이렇게 돕고 돕는 문제를 오히려 이슈를 해결하는 데 더 집착이 돼 있는 내가 맞고 틀린 건 중요하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더 이슈가 있는 거야. 엔지니어들한테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 물론 저의 경험이고 뭐 반대 입장을 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저의 경험은 명확하게 이렇습니다. 그래도 너무 이슈요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런 생각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다 좋아 잘된 거야. 또 그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좋아요 이러면은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 산업 자체도 그렇고 내 스스로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이런 좀 크리티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학교, 그런 프로그램, 그런 교수님, 그런 직장 상사 분들이 있으면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배우는데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 수 있고 실력이 느는 차원을 떠나서 내 진짜 그 클래스가 도약하면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정말 풀리 활용해서 인더스트리를 바꾸고 내 개인 디자인 하는 능률, 디자인 퀄리티 이런 부분을 올릴 때 쓸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게 그런 데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없을 때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학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공부함에 있어서 내가 뭔가 학습함에 있어서 그래서 뭐 인터넷도 있고요. 해외 유명 대학교 자료들도 많이 있고 또 저도 제가 올려드리는 공부 자료도 당연히 보실 거고 이렇게 어차피 지금 기성세대 분들이 이것들을 명확하게 소화를 시켜서 정리해놓은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 정리를 그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것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서 어떻게 보면 그 적용에 좀 프로페셔널한 교수님이나 프로그램을 차라리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컴퓨테이션 디자인 자체로는 사실은 지금 현실이 제가 인식한 현실이 그러하고 물론 제가 틀리고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도시나 이런 쪽에 컴퓨테이션 디자인 어프로치 하고 싶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도시나 건축에 대해서 되게 잘하신 분을 그 부분 밑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이나 이런 어프로치는 내가 학습을 하고 왜냐면은 내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학을 고르는 지금 이 입장에서 대학원을 고르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슈는 그 다음 또 봐야 될 거는 사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인간 세상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왕이면 서울, 이왕이면은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로 가서 거기 안에 있는 네트워크들, 인맥들, 그 다음에 그 이름의 간판. 저도 제가 지금 예전부터 브레인스토밍 해놓은 비디오가 하나 있거든요. 학위 세탁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막 그러면서 뭐 나는 학부부터 서울대야 막 이러면서 막 뭐 학위 세탁 그러는데 저도 학위 세탁이죠. 저도 뭐 좋은 학교 못 나왔으니까 학위 세탁인데 요즘은 제가 거기다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학위 세탁을 주로 외치는 사람들 특징이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실력 세탁을 해.
자기 학교 이름 뒤에 숨는 거예요. 평생 그걸 뜯어먹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뭐 컴퓨테이션이라든지 이런 시대에서는 사실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과거에 한번 얻은 지식보다 앞으로 나올 지식들을 계속 공부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세상을 이렇게 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좋죠. 뭐 학위 세탁도 하면 좋고 실력 세탁도 하면 좋고 할 수만 있으면 좋죠. 해가지고 좀 더 배러배러하게 배러한 삶을 찾는 게 뭐 당연히 낫겠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그런 프로그램과 동일한 교수님이 계신다고 친다면 당연히 서울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지방이라도 굉장히 좋은 교수님과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내가 여기 가서 많이 배울 수 있다라고 하면 물론 두 번째 어떤 학교 이름이나 지역에서 주는 네트워크에서 주는 장점을 부숴버릴 만한 강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쪽으로 가는 것도 당연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질문은 이게 사실 어떤 근거로 답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완전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관점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학교를 정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100% 완벽한 선택은 없다.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그거를 100% 완벽했던 선택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은 하나 있다. 그게 너한테 달려있는 거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정답으로 만들어내라 라는 제가 비디오를 만들어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걸 좀 참조를 해주시고 전투력을 높여서 내 선택을 무조건 맞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제 생각들도 좀 같이 나눠보면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건축 쪽으로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건축에 한 발을 딱 두고 내 몸을 건축에 두고 컴퓨테이션은 도구를 가지고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높은 그렇게 깊은 단계에서의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는 건축사를 먼저 따고 그 다음에 넘어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을 수 있어요. 좀 리서치도 좀 해봐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건축사를 먼저 따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한 1년 2년 안에 끝낼 수 있다면 예, 그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두 가지 또 이제 이슈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그 가정 환경에 대한 이야기 유복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걱정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른 살에 대한 압박감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100% 우리가 스트레스 없이 문제 없이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게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능력도 되게 중요해요. 예.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생각하는 게 많아지고 걱정해야 됐고 케어해야 되는 것도 많아지고 대부분은 이제 점점 생각들을 줄여가면서 현실에 만족하면서 사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인데 내가 더 많은 후회를 덜하기 위해서 좀 더 고생을 젊은 시간에 해서 더 좋은 포지션을 잡아놓는 것도 좋은 접근법이기 때문에 그런 특정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이런 문제들을 너무나 당연시 받아들이고 이 차라리 이 문제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근거로 에너지원으로 태우면서 가라라고 좀 이렇게 정신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전 솔직히 이게 뭐 일반화 될 수는 없지만 저는 얘기를 했어요. 저희 친누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난 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집안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연락을 해주지 말아라. 나는 어쨌든 이걸 끝날 때까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달릴 거다. 그렇게 해서 유학을 마쳤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 이게 한번 귀에 딱 들어오면 신경 쓰여요. 신경 쓰여서 공부도 안 되고 막 모아놓은 돈도 써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저도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돈이 모자르고 일하다 보면은 또 공부한 거 까먹고 이러면서 한 5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우울증도 걸리고 그랬거든요. 저를 보고 힘을 내시고 일단은 그리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응원한다. 예, 진짜 남일같이 않게 본다. 예, 그 정도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환경을 타고 넘는 수밖에 없어요. 더 강해지는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너무 이제 몸 상하면서 하진 마시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부메랑처럼 결국 언젠간 돌아와요. 언젠간 돌아와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내가 먹은 것들, 관리 안 한 것들, 고생한 것들은 뭐 40, 50, 60, 70 때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돌아오게 돼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건강 잘 챙기시면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하세요. 하루하루 하얗게 태우면서 가시다 보면 저처럼 저도 꿈에도 못 꿨지만 좋은 대학원을 나올 수도 있고요. 해외에 있는 또 해외 취직도 할 수도 있고 또 길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우연들이 겹치고 도움들이 겹치면 전혀 다른 곳에 내가 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경험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하셔라. 일단은 작업하시고 공부하시고 건축사도 하시고 대학원도 알아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이 하나 열려요. 그럼 그 길로 한 스텝 가서 또 열심히 하다 보면 과거에 버려졌던 것 같은데 그것들이 와서 또 도움을 줄 때도 있고 또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도와주고 어떤 기회를 주고 너 한번 지원해 볼래? 그러다가 덜컥 해외에 어떤 취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돈을 달러로 벌어서 부모님 더 서포트해 줄 수도 있고 영어로 공부해 가지고 또 유학을 갈 수도 있고요. 또 유학을 갔는데 과거에 내가 누적돼 있던 정말 열심히 미친 듯이 했던 그런 스태미나 전투력들이 유학 딱 가니까 그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동기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빵빵빵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저도 30살 넘어서부터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상상이 가능했냐? 아니요, 불가능했어요. 이게 열심히 진짜 미친 듯이 후회 없이 해보시고 힘들면 좀 쉬고 안 되면은 좀 괴로워도 하시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과 지속성. 예, 끝까지 이렇게 이런 열정과 저걸 갖고 하다 보면은 지금 저에게 주셨던 질문들 누구보다 더 좋은 답을 갖고 나중에 동일한 후배가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저보다 더 좋은 솔루션으로 왜냐면 겪어봤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하게 학교 점수를 받고 자격증을 따고 이런 게 아니라 인생 전반에 있는 실력과 경험을 쌓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라. 문제가 오면 오케이 내가 이 문제를 풀고 타고 넘겠다. 그것도 하나의 실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런 식으로 조금 멘탈을 교정해서 가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분들은 나중에 또 좋은 혹은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으면은 한번 또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질문 감사드립니다. 안녕.